같지. 가만, 펭귄이 어딨냐? 여기 펭귄 없어요. 펭귄은 남극에 살아요. 아이쿠 이런! 그럼 남극으로! 남극에 왔어요. 펭귄아! 와! 펭귄이다! 너는 펭귄 아빠예요. 지금 알을 품고 있답니다. 우와, 곧 귀여운 아기 펭귄이 나오겠다. 그럼 뭔가 축하 선물을 준비해야겠는걸? 스케치북 나라, 얍! 오늘은 아기랑 아빠 펭귄을 만들어봐요. 과연 무엇이 펭귄처럼 보일까요? 무엇으로 펭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펭귄들이 뒤뚱뒤뚱! 어디서들 뒤뚱거리고 있나? 자, 두 눈 크게 뜨고 출발! 아빠 펭귄이 왔습니다. 일회용 그릇은 아빠 펭귄, 작은 종이컵은 아기 펭귄, 그리고 달쓴 건잔디, 색종이, 성냥개비, 고무줄, 굵은칠을 준비해주세요. 자, 아빠 펭귄, 아기 펭귄 나와주세요. 뒤뚱뒤뚱. 와, 재밌다. 빙고형, 만들기 부탁해요. 자, 그럼 빙고 형이 이 아빠 펭귄을 만들 동안에 작은 컵으로 망고는 아기 펭귄을 만들어주세요. 망고처럼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꾸며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큰 컵으로 아빠 펭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볼게요. 우선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자, 송곳을 이용해야 돼요. 송곳을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꼭 부모님께 부탁하라고 그랬죠? 자, 송곳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 우리 친구들이 입이 닿는 부분 있죠? 돌돌 말린 요 부분. 그 부분 바로 가까이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뻥. 뻥. 조심. 뚫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맞춰서 반대쪽에도 같은 위치에다가 구멍을 뻥. 뻥.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뚫어준 다음에요. 연필을 이용해서, 연필이나 볼펜 등을 이용해서 구멍을 더 크게 뚫어줘야 돼요. 쑥 넣어서. 우와! 어이구, 자, 이렇게 구멍을 크게, 자, 이렇게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자, 다 쓴 건전지가 있죠? 이 건전지에다가 고무줄을 붙여야 됩니다. 고무줄을 붙일 때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건전지를 고무줄 안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건전지에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잘 씌운 다음에요. 또 하나의 고무줄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더하기가 되게, 이렇게 십자가 더하기가 되게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주고. 다 쓴 건전지는 다른 쓰레기랑 함께 버리면 안 좋다고 하니까 친구들 따로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만들기 할 때 쓰도록 하세요. 그래요. 자, 친구들 고무줄을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잘 잡아서 우와. 큰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빠지지 않게 아까 준비물 중에 이 성냥개비가 있었죠? 성냥개비를 이 고무줄 사이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면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성냥개비를 셀로판 테이프